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함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게임에서 이제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각도 처리해 준다든지 할때 삼각함수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계속 삼각함수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숙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기 그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을 호도법으로 또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310도는 이제 호도법으로 얼마냐? 그리고 3분의 7 파이는 그냥 일반 60분법 각으로 얼마냐? 이건데 계산해 주신 거를 숙제를 볼게요. 네, 숙제 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잘 맞았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복습을 하면은 이제 그 310도라는 거, 이 310도라는 거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꿔줄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 파이에다가 그리고 이 분모에는 180도를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요 파이랑 180은 같은 거니까 결국은 1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은 답은 18분의 31 파이 더는 안 나눠지니까요. 완벽하게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숙제로 3분의 7 파이를 일반 60분법 각으로 나타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그냥 파이가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180 곱하면 되는 거였고, 3분의 7 곱하기 뭐180 곱해주면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니까 보내주신다 420도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잘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삼각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이제 직각이에요. 직각. 직각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직각이라는 말은 90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자,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우신 거지만은 당연히 다 까먹은 게 정상이고요. 공부를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래서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또 그때 실컷 놀아서 공부 전혀 안 하신 분은 지금 완전히 새로 배우신 거고. 참 얼마나 좋아요. 공부를 했어도 까먹고 또는 안 했어도 이렇게 새로 배워가지고 똑같은 실력이 될 테니까.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직각을 마주보는 요 변을, 이건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이거를 한국말로 빗변이라고 했어요. 빗변. 빗변. 이걸 빗변이라고 했어요. 빗변. 빗변.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삼각형, 요거를 직각삼각형 이랬고, 이때 이제 여기 각이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해줘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요 아랫변은 뭐라고 할까요? 요 아랫변. 요런 거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요. 이 빗변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뿐이니까 뭐 아랫변 뭐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빗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 삼각형이 움직여지면은 전부 상대적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빗변만 이름 있고 나머지 거는 나머지 변 이러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이 삼각형 하나에서 우리는 몇 가지 비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3이라고 그러고 요 부분이 4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빗변의 길이가, 여기 빗변의 길이가 5라고 그럴 때, 자, 우리는 몇 가지 비율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비율은, 자, 3분의 5가 가능하겠고, 또 반대로 5분의 3도 가능하겠고, 또 4분의
5도 가능하겠고, 5분의 4도 가능하겠고, 또 4분의 3도 가능하겠고, 3분의 4도 가능하겠고, 총 6가지 경우에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꼭지점 기준으로 볼 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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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또 이쪽으로 한 번, 두 개, 또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또 두 개, 또 이쪽으로 한 번, 또 이쪽으로 한 번,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비율 여섯 개를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 삼각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여섯 가지 비율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그리고 이것의 그 역수로서 사인의 역수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가 있는 거예요. 코탄젠트, 여기 n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것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 요거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거는 그 역수니까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세 개만 집중해서 알아보면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말이죠. 쓸 때는 요 사인 같은 경우는 요것만 써요. S-I-N 너의 죄를 알라. 신이 아니라 이거 그냥 사인이라고 읽고 코사인, 이것도 세자만 써요. 그래서 그냥 코스라고 안 읽고 코사인 다 읽어주시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시퀀트, 코시퀀트, 코탄젠트 요거는 이제 역수니까 지우도록 하겠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는 여기 있는 이 각이 들어가요. 세타, 세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어 주실 수 있고요. 이때 이렇게 사인 세타 또 요 각이요.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사인은 뭐냐?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4분의 5냐, 5분의 4냐, 3분의 4냐, 4분의 3이냐? 이제 이거를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사인 세타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 삼각형을 다시 여기다 그려볼 거예요.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직각이 있죠. 여기 직각이 있고 여기 이제 세타가 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세타는 이것의 사인 세타 값은 뭐냐? 참 그리고 여기 이 빗변은 5라고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머지 변은 여기는 이제 4고 그리고 여기는 3이고 이럴 때 사인 세타는 5분의 4거든요. 요 빗변 나누기 요 4를 나눠주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 지금 직각이 있잖아요. 직각. 직각은 뭐예요? 직각하고 발음 비슷한 게 직각인데 이거를 그냥 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사인 세타인데 얘가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갈 때 그냥 바로 가지 않고 사인 세타는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쭉 빙둘러서 고개를 올라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가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삼각형이 이게 막 움직이고 이러면은 막 헷갈려져요. 다른 식으로 외우면은. 그냥 사인 세타는 여기 이제 직각이 여기 있을 때 직각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이쪽으로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고개 넘어서 간다. 외워버리세요.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서 집 간다.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 집 간다. 고개를 넘어서 집 간다.
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갑시다. 사인세타. 고개를 넘어서 집 간다. 외우세요. 고개를 넘어서 집을 가니까 고개 이쪽으로 쭉 넘어가는 게 여기 5가 있네요. 그래서 집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4가 있으니까 사인세타는 여기서 지금 값이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사인세타는 뭐라고요? 고개 넘어서 집으로 간다. 사인세타 관련해서 또 하나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이런 삼각형 만약에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세타예요. 세타고 정확하게 안 보이네. 세타. 요거 아무튼 세타예요. 세타고 여기 직각이 여기라고 해봐요. 이럴 때 요 사인세타 값은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이쪽 직각으로 안 가고 고개 넘어 집 간다. 고개 이쪽으로 쭉 넘어서 집을 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값이 13이고 여기 값이 이게 10이고 이게 뭐 5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요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 직각이 여기 있으면은 고개 넘어 직각 간 집으로 간다 하니까 13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고개 넘어 직 간다. 고개 넘어 직 간다. 그것만 외우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까먹지 말아요. 이제 평생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 까먹었는데 지금 다시 기억을 되살렸는데 이제는 까먹지 말자고요.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 직 간다. 직각 있는데 여기 고개 넘어서 직각 직각 집 간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러면은 집으로 바로 가는 건 뭘까요? 여기 마찬가지로 세타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요 세타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직각 있는 집으로 고개 안 거치고 바로 집으로 직각으로 먼저 가는 거. 직각으로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은 그래서 바로 이 세타에서 집을 먼저 가가지고 그래서 또 한번 가요. 그래가지고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 탄젠트 세타는 바로 집으로 간다.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 집으로 간다. 탄젠트 세타는 바로 집으로 거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집으로 가서 이제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4. 3분의 4. 집을 거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은 3분의 4가 됩니다.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 집으로. 탄젠트 세타는 집으로 간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집으로 먼저 가는 게 탄젠트 세타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코사인 세타는 뭘까요? 코사인만 이 세타에서 시작 안 하고요. 여기 빗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코사인만 빗변에서 시작해가지고 세타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값은 뭐가 되냐면은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만 요 세타를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데 어디서 시작한다?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고 이쪽 빗변 쪽에서 시작한다. 자, 다시 한번 코사인은 빗변에서 시작해가지고 세타를 거쳐간다. 집에서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거쳐서 세타로 가는 게 집에서 세타를 거쳐가는 게 아니라 이 빗변에서 시작해가지고 세타를 거쳐간다. 자, 다시 한번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해요? 사인 세타는 고개 넘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넘어서 집으로 가니까 5분의 4.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빗변에서 시작해서 세타를 거쳐가지고 요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거.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바로 집으로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다시 사인 세타는 요 세타에서 시작해가지고 고개 넘어서 집으로 가고, 코사인 세타는 세타에서 시작 안 하고 요 빗변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세타를 거쳐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탄젠트 세타는 바로 집으로 거쳐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가지고 다시 봐요. 여기에 세타고, 여기에 세타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직각이고. 그럼 빗변은 어디냐? 여기 제일 긴 변. 빗변은 요 직각을 마주하는 변이거든요. 요 삼각형에서 이제,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세타에서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사인 세타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가니까. 고개 넘어서, 쭉 넘어서, 13 넘어서, 직각 있는 곳으로 가니까, 13분의 12. 코사인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세타는 빗변에서 시작해서 세타를 거쳐서 직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빗변, 여기 13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냐? 바로 직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2. 자, 이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해야지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아야지, 뭐, 게임을 만들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를 배우던,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테니까. 이제는 안 까먹게 될 겁니다. 자, 사인은, 자꾸 카톡이 오네. 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이게 세타일 때 고개 넘어 직각으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빗변에서 시작해가지고 세타를 거쳐서 직각으로. 탄젠트 세타는 바로 직각. 바로 직각을 거쳐가지고 간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면은요,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성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중학교 때 배우고 그때 시험 보고는 그때 뭐다 맞았어도 다 까먹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만은 앞으로 평생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기억을 하셔가지고 대대손손 자, 여러분의 그 유식함을 자랑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정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만 기억하시라고 이것만 했고요. 그러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숙제는 이제 삼각형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이번에는 이렇게 된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 직각이라고 그러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를 세타라고 해줄게요. 이거를 세타라고 해줬을 때, 그리고 우리 여기 길이를 우리 뭐라고 해줄까요? 13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또 여기 길이를 이제 10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길이를 이제 5라고 해줄게요. 이럴 때, 자, 사인 세타는 여기 세타는 여기고, 그럴 때 이제 숙제는 사인 세타는 뭔가? 그리고 코사인
세탁값은 뭔가? 그리고 탄젠트 세탁값은 무언가? 이거를 이렇게 요세 개를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서 그것만, 그 답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한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인 세타는 뭐다? 한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인 세타는 고개놈. 제가 이게 마우스라서 한글이 지금 제대로 안 써지는데, 고개 넘어 뭐집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직각이라는 집이 직각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게 코사인 세타는 또 한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빗변에서 시작해가지고 세타 거쳐간다. 탄젠트 세타는 바로 직각으로 간다. 그렇게 그 말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야지 돼요. 다른 방식으로 외우는 것들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외우는 것들은 소용이 없죠?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게요.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기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께 학교에서 이제 외우라고 가르쳐 줬던 어떤 방식도 지금 기억을 못 한다면 그건 버리세요. 지금 새로 고개 넘어서 직 간다. 또, 빗변에서 시작해서 세타 거쳐간다. 바로 직 간다.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우시고, 그거 세 개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이번 시간 수업이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숙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